이번에는 라면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라면을. 이 라면하고 이 라면하고 어떻게 빠를까요? 컵라면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좀 바보입니다. 왜냐면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. 이거를 물을 끓여서 하나는 컵라면에 물을 부을 거고 하나는 끓일 거예요. 둘, 셋. 물을 먼저 끓이고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끓고 있습니다. 컵라면에 먼저 넣어요. 치사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여유있게 천천히. 지금 몇 분 됐죠? 살짝 볼까요 이거? 이 라면이 이제 아직 이래요. 네. 안 익은 척이 아니야. 지금 안 익은 거지. 내가 얘 보고 연기를 시킨 게 아니야 지금. 지가 알아서 연기한 게 아니지. 3분? 됐어요 안 됐어요? 됐어요?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3분 좋아요. 자, 완성. 꼬들꼬들해. 덜 약간.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단테라고 그래. 안에 심이 있죠, 약간. 일단 이거 이렇게 먼저 먹어볼까요? 미안하죠. 이걸 이렇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. 선생님은 이걸 드시겠어요? 아니면 이걸 드시겠어요? 이 상태만 봐도 어디가 새인지 알겠지? 이쪽 쓱. 노란 냄비 뚜껑은 안 되는 게 이게 안 돼, 이게. 국물 쫙. 이게 안 돼요, 노란 냄비. 이러면 노란 냄비로 하면 여기 바로 손 대요. 크, 흉내내지 마세요. 그리고 거기 구멍 뚫려있는 국물 들이세요. 택배 왔어요, 택배. 딱, 이렇게 놓고 택배 가지러. 끝내주죠. 어? 집에 이 정도 하나만 갖고 있어야 라면. 인터넷에 백종원 라면 냄비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. 아, 이게 진짜 상점 이거네요. 국물. 이런 냄비 없어요.